오케이. 나 지금 너 이기는 거 임마 지금 미션 받고 있잖아. 너, 형이 너, 이기면? 어, 나 너한테 한 번도 못 이겼잖아. 운 좋게 한번 이겼습니다. 운 좋게. 예. 오늘 보니 컨디션이 제가 좀 인터벌을 좀 길게 가져갔더니 컨디션이 조금 아니 아까 옆돌에서 끝냈어야지 네모 형. 아 참. 아 옆돌 맞아 있는 건데 그 두께가 또 아, 설레발 치는 바람에 공이 안 맞네. 땡큐 알럽님 열개 쌉싸비오스. 당샘 두께 형한테 밥 사달라고 하면 됩니다. 왜? 왜? 왜 밥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 알러봐. 뭔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 마지막 옆돌이요. 옆돌이 그 좀 민감한 각은 어려운 건데 제가 빵꾸를 치고 난 다음에 옆돌려 치기는 빠질 줄 몰랐어요. 그냥 맞아 있는 공이었는데 예 맞아 있는 공이었는데 사실 방송실에서 그 두께가 설레발 치고 뭐 또 이거 뭐 빠지나요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순간 움찔했어요. 네, 순간 움찔해가지고 아 옆돌 빠지면 밥 산다 했다고? 아 그런 소리였구나. 어쩐지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였구나. 그래서 안 맞았구만. 아무튼 여러분 예 한번 이겼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려고는 했는데요 그게 이제 화면에 좀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좀 어떻게 그렇죠. 그게 경기예요, 타투님. 예. 그게 경기 아니겠습니까? 자, 옆돌려치기를 세 번이나 미스를 했는데 그게 실전에서도 충분히 있는 일이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앙지도 긴장을 해서 그런가 앙지도 조금 공이 좀 덜 맞았어요. 물론 아까 멋진 접시를 치면서 그 좀 승기를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조금 예. 감사합니다. 예. 목이 잠겼다고요? 조금 차분한 목소리로 하려고요. 이거 뭐 너무 한번 이겼다고 또 설레발 치기가 좀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박스TV님 예 아프리카 유튜브 식구님들 예 저를 응원했는지 세양지를 응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축하해 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좀 방송이 약간 늦어질 것 같아요. 이거 이벤트 경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진 추첨을 또 합니다. 대진 추첨 그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죠. 다음 주에는 저기 양부 시합이 있는 관계로 서바이벌 시합은 없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저기 본선 32강 경기를 대진 추첨을 재추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얀 당나귀님 아 엑셀링 감사합니다. 린드님 감사합니다. 예 루이깡통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나 집중할 때 나오는 표정 있다고, 나 집중할 때 나오는 표정 있어.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그 표정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 알러봐. 왜냐면은 내가 스스로 내 얼굴을 봐도 집중하게 되면은, 좀 집중하면은 좀 얼굴이 좀 싸나워 보여. 그래가지고 그 싸나운 얼굴을 아이고 이어러스님 역시 당달사부가 최고인 음료 한잔 하시면서 해설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예 이어러스님 감사합니다. 그 집중을 하게 되면 나오는 그 싸나운 얼굴이 있거든요. 싸나운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을 제 개인적인 스스로 거울을 봐도 약간 상대한테 약간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뭐 열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집중한다고 집중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웬만하면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예. 마지막 투백 미션? 투백 미션이 뭐지? 순한 양처럼 보인다고요? 지리사님? 아 그래요? 아 여케미도 그래? 여케미는 잘생겼잖아. 그래도 인상 써도 여케미는 좀 멋있게 쓰더만 형은 얼굴에 주름이 많잖아. 형은 얼굴에 주름이 많아가지고 인상을 쓰면은 조금 싸나워 보여. 아 원뱅 투뱅 쓰리뱅이 있었어요?
투뱅크는 내가 안 쳤는데 원뱅 쓰뱅 있었고 투뱅크는 안 쳤는데.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민구 선수도요 해커한테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저번에 한번 세 번 쳐가지고 3대0으로 진 적도 있죠. 3대0으로. 그래서 해커도 제가 봤을 땐 강민구 저하고 세양지 정도의 관계는 아니죠. 관계는 아닌데 해커도 강민구 선수한테 조금 좀 약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넘겨야 되는 예 약간의 사명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심리적으로다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공을 치는 걸로 봤을 때는 해커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 강민구 선수를 여러분 쉽게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모르죠. 예. 누가 이길지는 당연히 모르는 경기입니다. 응? 어디 갔지? 자, 공이 어렵죠. 공이 어렵습니다. 투뱅크 초반에 쳤다고요, 제가? 투뱅크, 아, 투뱅크!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그럼 다 쳤는데? 어? 원투뱅크, 쓰리뱅크 다 쳤는데? 경기 중에 투뱅크도 쳤고, 원뱅크도 쳤고, 쓰리뱅크도 쳤고, 다 쳤는데? 얍.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트플리님. 그래요? 제트플루님. 아, 이미 밑줄 짝이라고요? 아, 그랬군요. 아, 예, 예. 미션 성공했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트플루님,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이 공은 3단인데요. 키스 타이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키스 타이밍이. 야, 이 키스 타이밍을 빼긴 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큐 스피드로는 1접구가 맞고 올라오기 전에 내공이 먼저 지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맞고 지나가고도 지나가게 되면 보통은 맞는데 이리로 내려가 버렸죠. 오, 굉장한 큐 스피드예요. 자, 공이 좀 어려워요. 들어오는 자리를 좀 재주고 있죠. 테이블이 조금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40포인트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한 37, 8 정도? 요 정도 맞고요. 아주 얇은 두께를 쳐야겠죠. 1접구가 맞고 이쪽으로 오지 않는 정도의 힘 배합. 회전력을 많이 주고 당점을 위로 올리는 거 보면 지나가게 치는 건가? 지나가게 치네요. 지나가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무난했다는 얘기예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기울기가 좀 부족해서 얇은 두께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어허. 아, 외상 많이 깔렸네. 오, 쪼갱. 오, 좋아, 좋아, 좋아. 어이, 좋아, 좋아, 좋아. 많이 깔렸어. 그래. 나영도 걸어주셨구나. 아이고 우리 나영.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돌려치기인가요? 옆돌려치기도 너무 두껍지 않게 회전력을 많이 실어가지고 부드럽게 구사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어우 좋다. 예, 회전력 잘 살렸죠. 굿샷입니다. 아, 나이스 큐. 자, 그러면서 빨간 거 뒤돌려치기 맞아 있습니다. 회전력은 다 주시면 됩니다. 회전력은 2시 방향, 뭐 제가 봤을 때 뭐 1시 반 방향 어디를 줘도 되고요. 공이 길게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약간만 도톰하게 치면 1, 2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맞을 수 있죠.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공입니다. 왼손으로 쳐도 제가 봤을 때는 맞을 수 있는 공이에요. 왼손으로 쳐도 불편하지 않은 공이죠. 자, 요렇게 그죠? 예, 퉁 튀면서 좋습니다.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이죠. 노란 공을 살짝 끌어가지고 뒤돌려치기를 칠 수도 있고 빨간 공을 옆돌려치기를 요렇게 입사반사로 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뒤돌려치기를 친다는 건 옆돌려치기를 쳤을 경우에 포지션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게 느낌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뒤돌려치기를 친 왼손이요 잘 못 쳐요. 예, 왼손은 잘 못 칩니다. 자, 부드럽게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쳤죠. 야, 이 접구 너무 얇게 맞았는데 요렇게 맞으면 포지션 플레이가 안 되는데 왼손은 거의 3점이죠. 3점. 예, 왼손은 거의 3점 정도 수준입니다.
자, 지금은 뭐 7만한 공이 빨간 공 3단밖에는 없겠죠, 여러분. 그죠? 얇은 두께 옆돌려치기도 못 칠 것이고 노란 공 앞돌려치기도 불편할 것이고 자, 3단이라는 공을 쳐주면 되는데 지금은 8분의 2 두께 무회전. 무회전인데 경쾌하고 빠르게 4단까지 노리는 거죠. 4단까지. 그렇죠. 3단, 오! 3단이 안 맞으면, 오! 야! 야, 이건 절묘한 겁니다, 여러분. 약간의 운이 없는 거지. 예. 운이 없는 거죠. 보통의 경우 3단으로 1, 2, 3단으로 안 맞으면 4단으로 맞는데 지금은 살짝, 굴곡이 생겼어. 약간, 예. 네, 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느껴지시죠, 네루님. 예. 집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예. 테이블 위에 긴장감이 감도는 게 느껴지시죠, 예. 대건이 형님, 감사합니다. 대건이 형, 나 응원해 주신 거 맞잖아요, 형님. 예.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 형님. 응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치원님. 해커 승리시 10만원 미션, 예. 좋은 미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주, 예, 반지님. 예, 치원님 접수했어요, 접수. 접수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공은 노란 공 뒤돌려치기 5 쿠션이죠. 근데 형님, 6월 19일이 하필이면 우리 해커 탄생 기념일이에요. 저희 해커 방송의 생일이거든요. 처음에 오픈한 그날을 딱 기념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야, 그 잡기 어려운 쥐새끼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형님. 2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잡았어요. 야, 대단한 친구군. 2년 전만 해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아, 역캠이 올라, 열캠이 올라갔나? 아, 역캠이 올라갔구나. 아, 그렇구나. 와, 역캠이 방송 보고 있어야겠네. 나는 뭐 그렇게 떨리지는 않아. 자, 지금은 밀리게끔 쳐주는 거죠. 길게 나오기, 오, 좀 두꺼운데? 해대표 조금 두꺼운데? 얍! 어우, 전혀 이상이 없구나. 전혀 이상이 없어. 예. 맞습니다. 개상만님. 예. 오늘이 해커 방송 생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 다시 한번. 자, 지금은, 오, 입사 반사로 치나요? 입사 반사로 치면은 타이밍을 잘 지켜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수구의 속도가 약간 느려야 된다는 얘기죠. 야, 근데 막상 치고 보니까 제가 치면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공인데, 해커가 치고 보니까 키스가 전혀 없네. 약간이라도 일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공이라서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전혀 키스가 없게끔 치네. 야, 역시 사이즈가 다르다. 네, 맞습니다. 알럽찐빵님. 예, 다다음 주부터 대회가 다시 시작하죠. 다음 주에는 뭐 여러가지 컨텐츠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재밌게 놀아보죠. 뭐 재밌게. 저요? 저는 아직 40점 올릴 때가 안 됐어요. 예. 대꾸가 그래 잘했다. 어? 공부해. 공부하란 말이야.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래. 너가 친 채팅 글씨도 지금 빠개져서 나오잖아. 채팅 글씨도. 공부하란 얘기야. 공부하란 얘기. 자, 퉁튀게. 아, 내려가네. 마지막에 살짝 내려간다. 자, 그러면서 강민규 선수한테 공을 존. 야,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기울기가 약간 아리까리해요. 아주 얇은 두께를 치면 되겠죠. 선수분들은 두께 연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력은 어딜까요? 왼쪽 방향으로 느낌팁. 거의 무회전인데 느낌팁 조금 줘야 돼. 네, 느낌팁을 조금 줘야 됩니다. 부드러워. 두꺼워. 하지만 두꺼운데? 그렇지, 두껍지. 두꺼워. 그죠? 자, 여러분 보고만 있어도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그죠? 예. 이러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야, 집중력이라는 게 진짜 저런 게 집중력이구나. 저렇게 긴장된 순간에서 이 공을 성공하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구나. 이런 걸 딱 느끼면서 보시면 돼요. 자, 뒤돌려치기 두껍게. 이럴 때 공은 여러분 밀어주는 게 아닙니다. 두껍게 쳤기 때문에 자동으로 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려고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두껍게 일접구에다 갖다 얹혀놓으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밀립니다. 자동으로 밀리죠. 자, 지금도 조금 공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혹시 해커가 앞돌려치기를 굉장히 빠르게 이 정도까지 꺾을 수 있다면 맞을 수 있는데 그 공은 당연히 예, 초이스 안 하겠죠.
당연히 초이스 안 하겠죠. 자, 비껴치기 짧게 5 쿠션이네요. 요 정도까지 들어와야겠죠. 요 정도 느낌. 1 2 3. 자, 4 5 굿. 야, 이게 짧게 빠진다고? 오호. 야식을 뭐를 추천해? 야식 추천해 달라고. 야,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엽기 떡볶이 먹고 엽기 떡볶이. 튀김 많이 시켜 가지고 그 맛있더라 야. 그거 먹으면 돼. 자,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느낌 팁 정도, 원 팁 정도 주고 절반 두께로 부드럽게. 그렇죠. 오, 회전력을 너무 죽였나요? 야, 우리 강민구 선수 옆 돌려치기에서 약점을 조금 보이나요? 야, 이러면은 아니죠.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해커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길공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이상하리 많지 상대방이 장타를 때립니다. 왜? 길공을 일단 놓치게 되면 공 포지션도 좋지만 심리적으로 상대한테 약간 안정감을 줘요. 해커가 그걸 지금 느꼈을 겁니다. 아마. 뭐야 이거. 야, 강민구 선수가 이걸 뺀다고 어색하게? 자, 그래? 그러면 딱 죽었어. 기다려봐. 기다려. 아이, 별 말씀을요. 유키네장님. 예. 자, 그러면 기다리라고 해놓고 겁나 뚝값 해야 되는데 공이 좀 어렵게 서요. 빨간 공을 강하게 밀어줬을 경우 빨간 공의 입사 반사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키스가 빠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빨간 공을 지금은요 강하게 정오시로 밀면요 키스가 정확하게 요 타이밍으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끌어치는 거네요. 요렇게 끌어치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끌어쳐서 회전력으로 길게냐 짧게냐 나머지는 기도냐. 굿. 좋다. 예. 어이, 머니파이터야, 고맙다. 그래요. 형이 뭐 집중했는데, 저기 뭐 얼굴 표정이 뭐 그렇게 뭐, 너무 뭐 이렇게 뭐, 심각해 보이고 그러지는 않았지? 내가 원래 시합 나가면은 약간 경기를 조금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해, 사실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시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날 시합이 무슨 시합이, 그 연맹 시합이 있어요. 오픈대회. 오픈대회 연맹 시합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스타백님. 아, 진짜로? 볼빨간 계산. 아이,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에이, 왜 그래. 그 정도는 아니지. 자, 이 공은요. 뭐, 뭘 치려고 하는 거야? 빨간 거, 지금 노란 게 비껴치기가 나온다는 거야. 키스 타이밍을 막고, 이쪽으로 올라오기 전에, 내가 이거 충분히 각이 나와야 되는데, 야, 그럼, 나오지. 야, 남았어. 와. 아깝 쌉싸비우스. 아깝 네이션. 야. 해커 형 역시 선수 시절 때보다는 감 떨어졌어도 여전하다고요. 선수 시절 무슨 선수 시절? 저기 뭐 저기 아마추어 저기 프로리그 그 시합 선수 시절 그때보다 훨씬 잘 치죠. 개상만 님. 예. 해커는 옛날보다 훨씬 잘 쳐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예. 왜 그래? 응? 왜 그래? 볼빨간 개사기야. 응? 감사합니다. 예. 성난 딱따구리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 그래요, XLPM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부터 좀 집중해가지고 쳐야겠다. 예. 자, 지금 이 공은요. 이 공은 야, 조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비껴치기를 세워치는 느낌으로 치겠죠. 제가 봤을 때 회전은 한 원팁 반 정도 주고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굴려가지고 회전력을 안 먹이게끔. 그렇다고 무회전을 주게 되면 너무 길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을 생각보다 좀 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약간 탄력이 생겼는데요. 탄력이 생기면 이렇게 나오죠. 곡선이 살짝 그려지면은 지금처럼 마지막에 약간 돌아나갑니다. 그죠? 더 부드럽게 슥 얹혀놓으면은 툭 서가지고 맞을 수 있지만 어려운 공입니다. 진 공은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자, 지금도 공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빵꾸를 쳐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칩니다. 자, 그래서 큐를 살짝 들어서 회전력을 거의 맥시멈으로 줘서 원 쿠션을 맞고 1접구를 맞은 내 공이 2쿠션을 맞고 회전력 때문에 쭉 내려가게끔. 그죠?
예.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야, 너무 잘 쳤는데? 너무 잘 쳐서 또 길게 빠졌다. 예, 연속되는 빵꾸 미스. 아, 아, 생태치원님 김규식 12,000원 해설위원 어떻게 섭사비오스. 생각하냐고요? 강달님 목축이며 방송하시고요. 해커님 에버 이승리씨 답을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치원님. 알겠습니다, 치원님. 예, 알겠습니다. 네. 김규식 해설위원님을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 예. 당구의 선배고, 해설위원회도 독보적인, 예, 위치에 있는 분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해요? 당연히 이론이 박식하죠. 왜 이론이 박식하냐? 공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이론이 박식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공설명이 안 되죠. 자, 지금 이 공은요, 빗겨치기 짧게, 그죠? 떨어지는 자리는 약 45포인트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대충 여기, 그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니 얇은 두께로 회전을 다 살려서 줘야만 공이 짧게 올수 있는 공이죠. 회전력이 좀 빠지면 상단으로 들어가면 위험해. 오, 해커야. 상단으로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아. 그래. 프로 경기 해보실 생각 없냐고요? 아, 안 돼요. 제가 하면은 약간 중간에 욱해가지고, 예. 아니면은 딴 데로 빠져. 그래가지고 저는 안 돼. 예. 자, 빵츄레이션. 안으로 빠지지 않죠. 아, 좋습니다. 예. 자, 해커 미션 걸어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직까지 설레발은 칠수 없지만, 경기력 상태 좋습니다. 자, 투뱅크샷. 자, 맞아 있는 공은 아니에요. 지금 투뱅크샷은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회전력을 많이 주진 마세요. 대신에, 스피드를 좀 살려주세요. 스피드.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예. 여기서, 부드럽게 굴리면 어차피 공은 안 튕겨요. 이 각도에서는, 부드럽게 굴리면 공이 안 튕기죠. 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튕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스피드가 들어가야 되죠. 스피드가 들어갈 경우에는 회전력을 조금 줄여줘라. 예, 스피드가 들어갈 경우에는 회전력을 좀 줄여주는 게 유리하다. 예, 요거 여러분 하나 아시면 됩니다. 포인트예요, 포인트. 와, 미스다, 이거. 아까 제가 친 투뱅크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요렇게 해서, 물론 운으로 맞은 거지만요. 스피드가 들어갈 때는 당점을 입사반사로 줄때 약간 윗당점보다는요, 중앙이나 중앙보다 약간 밑이 더 낫고요. 회전을 좀 주는 거다. 그러면 생각보다 저기 스피드를 좀 줘라. 스피드를 줄 때는 회전력을 줄여주라. 그죠? 자, 지금은 쓰리뱅크 계속되는 가락구 초이스만 옵니다. 공이 안 서요. 칠 공이 없다는 얘기죠. 예, 3연속 그죠? 3연속 뱅크샷 세 번째는 또안 맞고 맙니다. 예, 또안 맞고 말아요. 예.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안 들립니다. 김상우님. 전혀 안 들려요. 예. 아니, 이게 제가 이제 해설이 그 치고 있는 선수분들, 플레이어 분들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웬만한 경우는 다르지 않아요. 웬만한 경우에. 예. 자, 지금 공도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요. 노란 공 쳐다봐도 됩니다.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회전력을요, 미세하게 역회전, 1팁이나 0.5팁 정도 주고요. 3분의 1 정도 주게 되면 회전이 먹지 않고 이렇게 길게 옵니다. 예, 올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임팩이 들어갔죠. 임팩이 들어가면서. 자, 네 번째는 이제 공이 하나 주네. 야, 한세번 정도 뱅크샷 치고 미스하니까 이제 옆돌려치기 하나 줍니다. 예, 옆돌려치기 하나 줘요. 자, 옆돌려치기 집중해야 된다. 민구야, 망구야. 자, 회전도 생각보다 줘야 되고, 부드럽게. 망구한테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미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뭔가 불안하게 이적구가 너무 얇게 맞아버리죠? 그래서 공이 어떻게 되죠? 붙어버렸잖아. 그죠? 근데 다행히 칠만합니다. 안쪽으로 옆돌려치기가 있죠. 자, 들어오는 2쿠션 자리가 여기. 그죠? 3쿠션 자리는 여기. 그죠? 회전력은 생각보다 많이 줄 필요 없고, 1팁이나 1팁 반 정도. 11시 정도의 당점을 주고,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끝! 좋습니다. 나머지는 입사반사. 굿샷. 좋구요. 이때 여러분. 이때. 예. 이때. 원쿠션에 붙어 있는 공들은요, 내가 큐지를 할 때요, 큐 끝에 약간의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고, 너무 백스윙을 했다 그냥 가볍게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이 곧 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큐 끝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비스트로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탁 이렇게 여기서 탁 찔러주는 게 좋아요. 예. 탁 찔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각이 퍼지지 않고 곡구가 나지 않고요. 입사 반사대로 공이 굴러나옵니다. 예. 자, 요거는 3뱅크를 칠만하죠. 자, 들어오는 자리를 계산을 그거 안 칩니다. 그렇다면은 흰공, 예, 흰공 옆돌려치기 5쿠션을 길게 치려고 하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그죠? 요렇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적구가 조금 잘못 맞았어요. 이적구가 살짝 잘못 맞았습니다. 야. 자, 여러분, 이때, 야, 요거 여러분 설명 하나 드릴 텐데. 자, 일단 빨간 공이요. 노란 공 키스 날 수 있죠? 더블 쿠션을 칠 거예요. 그죠? 근데 키스가 날 수 있죠? 생각보다 얇은 두께를 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떨어질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어느 정도 잡아줄까요? 요 정도 자리를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자리를 잡아줘 보니 이 공이 한 2팁 정도는 줘야 되는데 더 얇게 칠 거기 때문에 아주 얇은 두께, 오, 아주 얇은 두께, 이거보다 좀 더 얇은 두께로 약간 회전을 빼고 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물론 키스를 잘 뺐는데 회전이 조금 덜 들어갔어요. 예. 자, 이 공은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예, 오른쪽으로 친다거나 왼쪽으로 친다거나. 근데 자신감이 그거는 안 치네요. 자, 그렇다면 비껴치기를 짧게 쪼단 쪽까지 보면서 치는 거죠. 자, 두껍게 내 공이 절묘하게 빠져나온 아니네요. 옆돌려치기네. 옆돌려치기가 있었는데 고민을 하길래 나는 안 나오는 줄 알았지. 굿샷. 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야, 이 공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 이 공은 진짜 어려운 공이고요. 제가 봤을 때 빨간 거 리버스요. 이제 저점자분들이 많이 흉내를 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강한 임팩트가 필요해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예. 자, 강하게 쳐야 돼요. 그래서 원쿠션을 맞은 공이 전진력 때문에 투로 들어갈 때 라운드를 그리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가는 공인데 이게 아니었구나. 안쪽으로 친 거구나. 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공을 칠 줄 몰랐습니다. 안쪽으로다가 얇은 두께로 입사를 시켜놨는데 회전을 반대쪽, 오른쪽 회전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맞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되돌아오는 역회전. 역회전이 3쿠션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걸쳐주는 공이죠. 예, 회전력을 이용한 예 뒤돌려치기입니다. 역회전을 이용한 뒤돌려치기. 굿샷. 아, 나이스 큐. 굿샷입니다. 업무시기님 2만원 쌉사비오스. 당달형님 생진님 이기면 2만원 미션 걸었어서 지금 쏩니다. 당달클라스. 감사합니다. 업무시기님. 감사합니다. 예. 당연하죠. 으라차차님.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예. 공이 여기 있었는데 일적구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수구가 여기 있지만 어찌됐든 일적구에서부터 공이 분리가 될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입사반사를 그리면 당연히 이 공은 없는 공이죠. 그죠? 없는 공이고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반사각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일반적인 노인글리시 입사반사로는 당연히 안 나오는 공입니다. 예. 자, 흰 공이면요. 야, 이거 뭔가 해커 폼이 여러분 지리는가 한번 보십시오. 화장실 갈 준비. 아니네요. 예. 야, 이거 설마 꽂아주는 건가? 꽂아주는 거? 꽂아주는 거 같은데 해커야. 자, 꽂아볼까요? 꽂기는커녕 원쿠션. 예. 그것도 원쿠션 뒷면도 아니고 그죠? 여면도 아니고 이면을 맞았죠. 그럼 이거는 생각보다 에러가 좀 있는 거죠. 예. 일반인입니다. 레드선 하면님. 예. 일반인이지만 일반인이 아닌 일반인. 예. 일반인인 듯한 선수인 듯한 아마추어 넘버원. 예. 스트로우 기법이 맞냐? 스트로우 기법이 뭐야? 빨대 기법. 스트로우 기법 많이 있지. 근데 그게 저점자 때는 스트로크 기법을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공을 치면은 공이 어려워. 당구가 안 늘어. 그래서 그 뭐지? 저점자일 때는 약간 세 가지 정도만 하면 돼. 세 가지 정도가 뭐냐? 일반적인 샷.
두께만을 치는 공. 그지? 힘 빼고 큐 무게로 그냥 큐 끝에서 이 소리가 나면 돼요. 툭. 툭. 이 소리가 나면 돼요. 그러면 그건 일반적인 각도를 칠 때. 그러니까 입사각이, 아니, 분리각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면, 세 가지 정도 나누는데, 요렇게. 그러면 두 번째가, 판교골림 듣기 된 큐삽사비오스. 툭샷. 툭샷. 판교골림 별풍선 100개 주시면서 6414번째 통크팬가입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툭샷. 툭샷은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여러분, 조금 머리가 아플지라도 설명을 드리면, 분리각도가요, 21도에서부터요, 약 42도의 분리각을 낼 때 지금같이 쓰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밀어치기. 밀어치기는요, 큐 끝에서요, 큐 끝에서 밀어치기는 큐 끝에서 땅 소리가 나면 됩니다. 땅. 땅 소리가 나면 돼요. 이거는 뭐죠? 21도 미만에 있는 각도를 내고 할 때. 세 번째는 뭐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끌어치기 샷입니다. 끌어치기. 끌어치기 샷은요, 큐 끝에서요, 이런 소리가 나면 돼요. 촥. 촥 아니면 샥, 아니면 슥, 이런 소리가 나오면 됩니다. 이 공은요, 기본적으로 분리각이 한 80도, 75도 정도 이상 넘어가는 거, 그 분리각을 낼 때 치면 돼요. 그럼 그 중간에 뭐냐, 그 중간은 섞으면 돼. 그 중간은 그냥 섞으면 돼요. 섞으면. 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죠. 예. 나이스 큐. 예. 방금처럼 친 게 여러분 뭐죠? 끌어치는 공과, 끌어치는 공과 일반적인 샷의 중간 정도 공이죠. 예. 임팩트를 이용하고 당점을 약간 낮춰주면서 중하단 정도에. 예. 그러면서 임팩트를 써가지고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주는 뒤돌려치기 리버스 엔드. 그죠? 예. 짧게, 짧게. 다시 한번. 자, 지금 이 공은요, 투뱅크 안 치나? 아, 너 되게 좁은가 보네. 밀어치기나 끌어치기는요? 라고 물어보는 건 또 뭐예요, 이거, 동동님? 아니, 밀어치기나 끌어치기는 밀어 물어보는 거 뭐예요?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 아, 그 의성어를 설명을 해달라? 의성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 예, 예. 자, 지금은 투뱅크 샷입니다. 3쿠션으로 쳐도 됩니다. 3뱅을 쳐도 돼요. 3뱅을 치려면은 단축을 먼저 맞추고, 장축 맞추고, 단축으로 돌아오면서 맞추면 되고요. 투뱅을 치려면 장축, 단축, 공 맞고 다시 단축 맞고 이렇게. 자, 지금은 겨냥하는 게 투뱅이죠. 빅뱅 아니고요. 투뱅. 네, 좋습니다. 자, 이 공도 좀 어렵네요. 아하, 공이 왜 이렇게 안 쓸까요? 자, 지금 이 공은요, 횡단샷이라는 공이에요. 장장장. 장장장이죠. 아, 빵출 아닌데. 빵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안 보입니다. 화면에서 안 보여서. 오, 아깝이. 야, 끌어냈네 거기서. 그러니까 뱅뱅 아닌 게 어디야, 그죠? 아, 그래밤님. 뱅뱅 아니고요, 빅뱅 아니고요, 투뱅입니다. 이 공은요, 얇은 두께로 옆돌려치기를 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3쿠션 자리는 32, 3포인트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얇은 두께로 쳐야만 이 자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얇은 두께를 쳐야 되고요. 지금처럼 4쿠션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지금은 5쿠션으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4쿠션 쪽으로 공이 길게 떨어지면 요 사이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공이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내가 5쿠션을 칠지 아니면 4쿠션을 칠지 정확하게 결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이 사이를 맞게 되면 빠지게 된다. 빠지게 된다 이 얘기죠. 특히 어떤 공들이죠, 여러분? 내가 뒤돌려치기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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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 목적구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가 3쿠션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 맞아도 맞고 4쿠션 기준으로는 여기도 맞아도 맞는데 여기 사이를 맞으면 빠진다 이 얘기죠. 그쵸? 이럴 때 여기를 찍을지 여기를 찍을지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이 강민구 선수가 컨디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컨디션스가 별로 안 좋아요.
자, 지금은 옆돌려치기를 아주 정교하게 쳐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회전력은 많이 줄 필요 없겠죠. 자, 지금 이 공은 여기를 들어가기 위한 투쿠션의 자리가 약 요 정도 됩니다. 예, 요 정도 됩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땐 원팁 반이나 투팁 정도로. 자, 여기 맞았어. 그러면 조금 짧다. 지금은 속도도 좀 빨랐고 약간 눌렸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여기. 예. 자, 다시 한번 이면 강민구 선수가 다시 도전을 하는데요. 이 공도 여러분 원래 수구가 여기 있었다면 높은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5&up 시스템이 원래는 투쿠션이 여기나 지금은 회전력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도 투쿠션의 결론적으로 여기가 되시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려는 찰나에 벌써 쳐버렸죠? 예. 자, 요 공, 아, 공이 왜 이렇게 안 서?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왕성환님. 예. 감사합니다. 공이 왜 이렇게 안 서는 거야? 자, 여러분. 지릴 준비하십시오. 아닌가? 옆돌려치기 초나비 치나요? 이거 아닌 것 같, 그렇죠? 그거죠? 어, 그거죠, 여러분. 예. 지금은 공이, 바운딩이 안 먹은 것 같아요. 아, 바운딩이 안 먹었어요. 예. 바운딩이 안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의도한 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공을 이렇게 친 겁니다. 여기서 원, 투 맞고 나오던 공을 다시 한번 밀어서 이런 느낌으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을 매기려고 했던 건데 약간 전진력이 부족했죠. 전진력이 부족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지금처럼 바운딩이 안 먹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바운딩이 안 먹을까요? 예. 맞추시는 분. 20분 레슨, 원포인트 레슨권, 레슨 무료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바운딩이 잘 안 먹는지. 상단 회전 부족.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예. 당점 아닙니다. 뽀드롱님.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예. 잘못 쳤을 때 그건 당연한 거고. 두께가 얇았다. 아하! 아하! 끊어쳐서 두께. 두께는 두께야. 두께가 두께인데. 야, 이건 아무도 못 맞추신단 말이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 밀려서 아하. 자, 여러분, 그만. 제가 봤을 때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절반 이하의 두께에 달아오르다님. 절반 이하의 두께를 맞았기 때문에 아, 얇았다고 역해마. 아하. 성각하형님 오시가 부족했다고. 아하. 자, 그렇지. 어디 갔어, 여기. 정답 여기 있다. 여기 유튜브에 정답 있었어. 이렇게 늦게 올라와. 응? 여기 정답 있었는데. 정답은 뭐냐면요. 두께가 얇아서가 아니고요. 두께가 두꺼워서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두께가 두꺼워서. 물론, 각도가 너무 없으면 어려운데요. 각도가 있다고 치고, 예. 각도가 있다고 치고요. 예. 바운딩을 잘 걸리려면요. 얇은 두께를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뽀드롱 님도 그렇고, 우리 여케미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케미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누가 맞췄어, 유튜브에서. 나중에 오십시오. 그렇지. 큐미스의 바나다 님이 맞춘 것 같아요. 큐미스의 바나다 님이. 야, 여케마. 잘 생각해봐. 얇았다고? 얇으면 바운딩이 잘 걸려. 두꺼워야 바운딩이 안 걸려. 이유가 뭘까? 이 상단 회전이라는 것도 여러분 회전이죠. 회전. 이 회전이라는 놈은요. 항상 힘 다음에 회전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힘 다음에 회전. 그죠? 예. 힘 다음에 회전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각도가 서 있던 것도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 역해마. 각도가 서 있지 않다고 칠게. 예. 서 있지 않다고 치자고. 그러면 반대쪽에서 그림을 그리자고. 공을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 있다고 쳤어. 목적국을 여기다 세워놨고 내 수구가 여기 있다고 칠게. 여기 있다고 칠게. 아까보단 편하잖아.
여기 맞추기가 편하잖아. 이때 공이 두꺼우면 안 돼. 두꺼우면 왜 안 되냐면 원쿠션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오시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원투쿠션을 맞고 난 이후에 남아있을 그 오시가 없는 거야. 전진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진력이 쿠션을 맞고도 남아있으려면 얇은 두께가 맞아야만 맞고 나오다가 전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두꺼운 두께를 맞게 되면은 이미 전진력이 먹어버리지. 그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런 바운딩은요, 두께를 오히려 더 얇은 두께를 쳐야만 바운딩이 잘 먹습니다. 물론 각도가 어려운 각이었지만, 여러분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요, 아까 강민구 선수가 쳤을 때는요, 공을 너무 두껍게 받아서 여기서부터 이미 이렇게 꿀렁을 했어요. 이렇게 꿀렁하는 순간 이거는 되돌아오지 않죠. 그냥 이 나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얇게 맞으면 맞고 나오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역해마 뭐 인정 못하겠어? 인정 못하겠어? 왜 아무런 말이 없니? 여기서 이 어느 정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굿샷. 두꺼울수록 회전력이 더 커져서 더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강민구 선수가 친 공은 일적고 쿠션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당당히 말씀대로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사라진 거 아닌가요? 전제조건이 틀렸어. 전제조건이. 두꺼울수록 회전력이 커져가지고 변화가 다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주어부터가 틀렸어. 첫 문장 자체가 틀려가지고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벨드님. 예.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십시오, 실제로. 오케이, 알았어요, 케마. 그래. 자, 지금 이 공은 당연히 이쪽으로 회전력을 잘 살려서요. 원쿠션 이쪽으로 리버스 엔드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물론 아주 얇은 두께로 이쪽으로도 가능하긴 한데요. 지금은, 오호, 수리뱅크. 나쁘지 않죠. 예, 괜찮습니다. 요렇게. 회전력은요, 제가 봤을 때 2팁을 주시면 됩니다. 2팁 10시 방향 당점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시 방향 당점을 주게 되면 1쿠션, 2쿠션, 3쿠션 되돌아오면서 맞고 이렇게 걸쳐져서 그렇지 봉가을님. 오, 봉가을님 아주 당구에 잘 치실 것 같아. 물수제비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물수제비. 그렇지. 들어가는 각도가 우리가 잔잔한 파도야. 요렇게 여기 물인데 이 돌을 던졌는데요. 돌을 던지는 이 각도가 요렇게 얇으면 얇을수록 요렇게 물 수제비가 드는데 굴곡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그냥 깔아앉지. 예. 깔아앉죠. 아시겠죠? 요렇게 물 수제비. 요렇게 이렇게 물 수제비 하는데 들어가는 각도가 중요하지. 그게 얇은 두께가 가능하다는 거야. 예, 얇은 두께. 물수제비가 아니라 물제비요. 물제비지. 물수제비가 아니고. 예! 그럴 수도 있지. 물수제비. 물수제비란다. 물수제비. 물수제비란다. 야, 나 환장하겠네. 저 수제비 별로 안 좋아해요. 수제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야! 와, 오늘 뱅크샷 진짜 많이 치는데 공이 하나도 안 맞네. 예. 그렇죠, 당생당사님. 맞습니다. 예. 당생당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치기가 어려운 공이었다는 얘기죠. 예. 얇게 치자니 짝짝이 걸릴 것 같고, 두껍게 치자니 바운딩이 안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유리한 각이라고 치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예. 유리한 각이라고 치고. 자, 빵츄레이션. 회전력이 너무, 오, 굿샷. 좋습니다. 자, 이 공은요, 빨간 노란 공 리버스를 쳐주면 되죠. 리버스. 요거 리버스 요즘 여러분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을 진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맥시멈 각에 걸려 있어요. 그 맥시멈 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코너에서요 40포인트를 치게 되잖아요. 코너에서 40포인트를 치게 되면요 역회전이라 하더라도요 반대편 코너에 걸리게 됩니다. 요렇게 약간 휘면서 걸려요. 그러면 지금은 요거보다 약간만 위로 올라가면 요런 느낌으로 들어오죠. 요렇게. 예. 자, 지금은 조금 위에 맞았죠. 조금 더 위에 맞았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저 시스템을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도 공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빨간 거를 아주 얇은 두께를 쳐서 뒤돌려치기를 쳐도 되고요. 아니면, 야, 공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면 흰 공을 뒤돌려치기를 끌어가지고요. 포쿠션을 이쪽으로 짧게, 여기, 요렇게는 있어요. 근데 5쿠션은 좀 어려워 보여요, 지금은. 5쿠션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돌려치기를 치네. 앞돌려치기를 친다는 건 약간의 디펜스가 살짝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굿, 좋습니다. 앨범 질문이요?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에, 입문 3개월인데 16점에 에버 40판 0.37 16점 나도 되느냐? 더 올리셔도 되는데? 어, 더 올리셔도 됩니다. 김주환님. 예, 더 올리셔도 됩니다. 한 18점 놓으셔도 돼요. 예. 자, 앞돌려치기 짝짝이 그네 태워서 되돌아오기인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각이 있다. 있다. 접전이었는데요. 잘 쳤습니다. 굿샷. 굿샷, 굿샷. 자, 이 공은요. 자, 이 공도 조금 어렵다. 이 공도 여러분, 빨간 공, 그쵸. 더블 쿠션이 눈에는 보이는 공인데, 워낙 이목 족구에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치긴 치는데, 제가 봤을 땐, 원, 투, 쓰리, 포. 4단으로 칠 것 같아요. 그렇지. 4단으로 칠 것 같은 느낌이 딱 왔어요. 야, 굿샷. 좋습니다. 예. 4단으로 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근데 2적구하고 1적구가 너무 잘 맞았어. 와, 완벽한 포지션을 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류겐 어퍼컷 키스가 있어요. 어류겐 어퍼컷 키스가 있습니다. 얍! 어키스가 안 났어. 40점이니까 안 나지. 자, 지금 이 공은요. 노란 공이면 노란 공이면 지금은 뒤돌려치기를 칠 수밖에 없는 공인데요. 요때 시스템 대입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공이 밀리는 공이죠. 원래는 35포인트 정도로 들어오면 되는데요. 지금은 공이 밀리는 각이니까 답의 계산을 25 정도만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짧게 보내놔야 됩니다. 그래도 공이 길어집니다. 그래도 공이 길어져요. 스피드하고 회전력 때문에 공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연습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에요. 예. 근데 5 and half 시스템으로 만약에 계산을 해서 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이거는 반드시 그 보정치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보정치. 내가 스피드가 조금 붙어. 공이 길어져. 회전력을 많이 줘. 그럼 공이 또 길어져. 그 길어질 거에 대한 대비한 거를 3쿠션 포인트에다가 감가를 해줘야 돼. 감가. 예. 가감을 해줘야 됩니다. 가감을. 자, 지금은 빨간 공을 살짝 끌어쳐주는 기술을 부리려고 하다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죠. 아주 얇은 두께로 1적구 키스를 이쪽으로 빼주면서 더블 쿠션 입사 반사를 치는데요. 굿 샷. 와, 굿 샷.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에버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실수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주환님. 저희가 에버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보통 에버를 측정하는 방법이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아, 유튜브 영상이 원래 아니 네이버에 나와 있거든요. 네이버에.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보면은 스스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에버 질문에 대한 거를 약간 느낌적으로 좀 금기시하는 느낌?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에버 관련 질문 같은 거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너무 타이밍이 안 맞거나 막 자기 얘기만 한다거나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예. 아, 별 말씀을요, 우라차차님. 예, 어서 오십시오.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재밌게. 자, 지금은 아주 얇은 두께로 들어오는 3쿠션 자리를 각도를 잡아줬죠. 내가 만약에 회전을 많이 줄 거였다, 이미. 그러면 3쿠션 각도를 이렇게 잡질 않았을 겁니다. 그죠? 더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많이 주나? 많이 안 주죠? 예, 많이 안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높은 각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높은 각도. 여기 맞으면 그래도 그죠? 정통으로 맞죠? 더 위를 맞아도 공이 거칠 수 있죠. 예. 아, 로고스님, 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어,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할 수 있는 거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왜 그러세요? 아니,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만 하십시오. 뭐, 그, 남들 그 채팅하는 거 너무 여러분, 그 크게 관여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앞돌려치기 대회전이죠. 당점을 낮춰주는 포인트 정도는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당점을 낮춰줘야만 원쿠션 포인트에서 투쿠션 쪽으로 갈 때, 그죠? 원에서 투 쪽으로 갈 때 높게 솟구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 자, 완벽한 포지션이 섰죠. 지금 이 공은 두껍게 치는 포지션입니다. 내 공의 당점은 거의 주지 않고요. 11시 원팁 정도를 주고요. 백스윙을 길게 했다가 땅 얹어놓는 느낌으로 치시면 되고 일접근은 단축, 장축, 단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포지션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공인데 회전력이 약간 많았어. 그래, 회전력이 좀 많더라고. 두께도 좀 두꺼웠네. 어, 두께도 좀 두꺼웠어. 자, 끝날 뻔한 공이었는데 예, 미스가 났죠. 자, 지금은 다시 한번 빵추레이션인데요. 요때 빵꾸는 여러분 반드시 역회전을 어느 정도 주셔야 됩니다. 역회전 원팁 정도 주셔야 돼. 오, 회전을 주고 치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강만구 선수? 왜 그래? 역회전을 준다면 마음 놓고 튕겨도 여기에서 맞고 이렇게 안 나가고 위로 솟구치니까 맞는데 회전력을 주게 되면 부드럽게 깊숙이 밀려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밀기게 되는 거죠. 예. 본능적으로 밀게 되는 거예요. 어? 자, 로고스님, 마지막 경고. 자, 그만하십시오. 예. 그만하십시오. 자, 원뱅크 걸어치기입니다. 요 도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4, 5, 6. 6포인트로 들어오면 되죠? 수구의 출발이 70에 출발하기 때문에 6, 7에 42. 그렇죠. 42포인트, 뭐야? 근데 42포인트를 안 쳤는데? 7, 6에 42. 42포인트 맞잖아. 아, 그보다 조금 더 위를 쳤구나. 아, 굿샷.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빵츄레이션. 야, 이건 진짜 맞아있다. 이건 진짜 눈 감고 쳐도 맞는다. 진짜. 어, 거짓말하고. 밑을 줘도 맞고, 위를 줘도 맞고, 예, 그죠? 다 맞는 공이죠. 아, 이런 또 시스템이 있냐고? 있습니다. 수구의 위치는요, 5 and half 숫자를 갖다 대입하시면 되고요. 어, 50, 60 이렇게 가잖아요. 뒤에 뒷자리는 빼고, 그냥 1단위로 읽으시면 돼요. 5, 6, 7, 뭐, 여기는 8이겠죠? 여기는 4.5겠죠? 여긴 4겠죠? 그죠? 그러면서, 투쿠션의 위치는 여기가 4, 5, 6, 7, 8, 9, 10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5 and half에 대입을 해보면, 내가 코너로 와야 된다. 그러면, 10 곱하기 5는 50. 다시 말해서, 50에서 50 치면 제로로 오는 거예요. 5 and half가 갖고 똑같네? 그죠? 예.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6포인트를 여기를 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5, 6에 30. 5 and half. 30포인트를 치면, 여기 맞으면 20 떨어지네? 5 and half 비슷하네? 예, 그렇죠? 예. 요렇게. 곱하기 시스템이죠. 유일하게 투쿠션 지점을 계산할 수, 복잡하다고? 이게 뭐가 복잡해? 수구 위치, 곱하기, 투쿠션 위치는, 어, 끝. 이것만 하면 되는데? 수구 곱하기 투쿠션 위치? 이것만 하면 돼? 숫자가 나오니까 어지럽다고요? 어허, 그래요? 오호. 이게 어지러울 일은 별로 없을 텐데. 당점은요, 5 and half랑 똑같이 9시 반 방향, 그리고 2시 반 방향. 좀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10시, 2시.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기 정말 쉬운데? 그죠? 1 곱하기 1은 2고, 5 곱하기 3은 6이고, 5 곱하기 7은 35고. 너무 외우기 쉬운데. 와, 굿샷 바리우스. 와, 나이스 큐. 당구 이렇게 수학적인지 처음 알았다고요. 야, 아직 당구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죠. 예. 날선이냐고 포인트냐고요.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숫자가 답이 아니고요. 요 프레임에 있는 숫자가 답이에요. 요 숫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요 숫자. 근데 여기 4포인트는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요 숫자를 읽으셔야 돼요. 요거를 길게 빼보면 여기는 5, 여기는 6. 그럼 6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요렇게. 7이면 어떻게? 요렇게 들어오는 거, 요렇게. 8이면 어떻게? 요렇게 들어오는 거, 요렇게. 프레임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프레임을 향해서. 삥퉁, 왈퉁, 여기는 용어가 정상적인 양구, 비속어죠, 비속. 비속어. 성난 딱딱구리님, 비속어입니다, 비속어. 당연히 비속어지. 얼핏 봐도 비속어 아니야? 자, 지금은 회전력이 많아도 길어지고, 잘못 치면 짧아져요. 오, 지금은 회전을 많이 살려놓고, 회전을 많이 안 태워주는 기술이죠. 회전을 많이 살렸는데, 회전을 많이 안 태워주는 기술이죠. 아닙니다. 유키네짱님. 원래 있는 당구 용어입니다. 예. 저기, 한 100년 정도 전에 내려온 원래 삥퉁 왈퉁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네. 역사가 오래된 비속어입니다. 느낌은 아주 좋아요. 왈퉁 뿅퉁 좋아요. 네. 자, 옆돌려치기. 오, 강망우 선수가 쫓아갑니다. 이거 몰라요. 여기 장타 한번 걸리고 왔어요. 자, 빵츄레이션 느낌 팁 역회전 아주 얇은 두께. 정말 초라미를 친다 그럼 무회전도 가능하죠. 재회전도 가능하고요. 자, 몰라요, 여러분. 예. 자, 익스텐션 장착하고요.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팔을 쭉 뻗어가지고 누워주시고요. 회전력은 어딜 주시냐면, 제 느낌상으로는 요 정도 느낌을 주시면 되고요. 딱 내 느낌대로 주네요. 예. 그래놓고, 두껍게 맞아도 맞고, 얇게 맞아도 맞고. 아! 이 봐봐. 얇게 맞으려면 재회전 주고, 이 쥐어도 된댔잖아. 아하, 너무 얇게 쳤어. 좀 편안한 두께를 쳤어야 되는데. 하하. 자, 이 공은요 빨간 공 5 쿠션 옆 돌려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빨간 공이 움직여서 수구가 들어올 때 키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요거를 다이렉트로 3 쿠션으로 짧게 칠 수도 있죠. 짧게 이렇게. 길게 눌러서 쳤네요. 그러면 요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거죠. 빨간 공을 막고 나갈 때 들어오게. 그죠? 예.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죠. 지금은 바빠가지고 방송 때문에 선수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지금 이 공은요. 더블 쿠션을 다이렉트로 공략하는 건 아닐 것이고, 원 쿠션, 투 쿠션, 요쪽으로 한 번 더 가죠. 그렇다면 이 공의 회전은 원 팁입니다. 예, 원 팁. 얇은 두께에 조금 부드러운 스피드로. 좀 빠른데? 좀 빨랐어.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반사각은 좁아들죠? 예. 빠르면 빠를수록 반사각은 좁아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부드럽게 쳐야만 요렇게 맞고, 요렇게 굴러갔을 거예요. 나가죠? 예, 나갑니다. 불빠다니. 나갑니다. 저 개상만님, 뭐야. 야, 간망구 예술구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경기는 지더라도 예술구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저 예술구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공 여기 붙어있는 공이었는데요. 이쪽에 와가지고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맞고 나서 요렇게 끌어가지고 되돌리기 리버스를 치려고 했던 건데, 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늘 환장하는 날이지, 완전히. 환장한 날이지 오늘 강만구 선수. 예. 자, 이 공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진짜 세이기는 사실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다시 왔던 자리 되돌아가기. 얍! 와! 왔던 자리 되돌아가기 스트로크이죠. 예, 굉장히 빠르게 쳐서 1, 2쿠션, 3쿠션까지는 비슷해. 근데 갑자기 고무로, 여기 테이블이 고무로 돼 있잖아요. 탄력이 더 붙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반사각이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튕기는 각을 만들어주면서 코너기 일어나가지고 다시 짧게 들어가는. 야, 이것도 여러분 오태준 선수가 주특기 아닙니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추파춥스님. 제가 설명하는 거에서 제가 머리가 좋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오호. 감사합니다. 자, 뒤돌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이 경기. 아직도 몰라요. 여기서 6점, 7점 정도만 쳐도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구가 있어요, 후구.
공식된 후구가 저희 방송 이벤트 경기는요. 5점 차 이내에서 승부가 나게 되면 반드시 후구를 줍니다. 승부치기 있고요. 예. 자, 공이 안 쓴다 진짜. 공이 안 써 방구야. 자, 그러면 빨간 거를 역회전을 살짝 이용해 가지고 3단 바리우스를 한번 안 칠래? 그래? 그러면 코너까지 스핀샷. 일명 꼼이라고 하는 스핀샷이야, 스핀샷. 아, 스핀샷. 좋나요? 굿샷. 하하. 스핀샷을 치는 이유는요, 여러분. 스핀샷을 치는 이유는요. 에러 마진을 크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공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스핀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여기를 맞아도 여러분 퉁 튕깁니다. 퉁 튕겨요. 이렇게 들어오면 퉁 튕겨서 나갑니다. 왜? 여기서 회전이 많으면 나갈 텐데. 그래서 여기를 맞아도 맞고 여기 앞을 맞아도 맞으라고 스핀샷을 구사를 해주는 거죠. 이적구의 에러 마진을 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죠 여러분? 굿샷, 굿샷. 좋습니다. 이거 경기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장타가 여기서 한번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안쪽으로도요. 안쪽으로도 강하게 끌어가지고 칠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도 약간 코너 바리까지 두껍게 눌러가지고 칠 수도 있는데 안쪽으로 치네요. 예, 굿샷이죠. 오! 회전이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여길 맞았는데 공이 이렇게 나오냐? 회전이 부족했다는 얘기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스핀샷하고 비슷한 거지. 예. 회전이 부족하니까 나오는 거야 지금. 회전이 많았으면 그냥 정통으로 맞았을 텐데. 허허. 자, 그러면서 공이 걸렸습니다. 아까 거기서 그냥 딱 그냥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회전도 부족하게 좀 끈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지금은 거의 뭐 안 맞기가 어려운 공이죠. 예. 얍, 굿샷. 좋습니다. 나머지 1점이고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상사랑님. 예, 저희 또 진심을 조금, 알아봐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끝났죠, 여러분. 아주 얇은 두께로, 여러분. 5 쿠션을 쳐도 되고요. 지금 당점을 보니까 3 쿠션으로 다이렉트로 치는 거죠. 자, 지금처럼 다이렉트로 쳐주는 거죠. 오! 안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습니다. 예. 아직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 아직 몰라요. 해커가 방심하면 망구야. 여기서 그냥 9점 오사마리 끝내버려. 그냥 깔끔하게 오사마리 끝내버리자. 자, 지금 이 공은 흰 공을 끌어가지고 코너까지 빡 분리를 시켜가지고 1쿠션, 2쿠션, 3쿠션은 어딜 찾아가면 될까? 한 40, 한 3 정도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3쿠션, 4쿠션, 5쿠션 요렇게. 그렇지. 그럼 1접근 어떻게 가냐? 1, 2 맞고 돌아서 반대편 코너에. 아, 그렇게 안 칠래? 아, 다이렉트로 칠라고? 이렇게? 나쁘지 않지. 괜찮지. 아니, 이것도 포지션이 되고요. 5쿠션도 포지션이 돼요. 근데 5쿠션보다요, 이게요, 두 배 정도는 어려워요. 허공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이 좀 안정성이 있는 거냐, 5쿠션은요. 자, 미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미스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마무리가 될 것 같죠? 자, 짧게 보내는 거죠. 자, 요것도 잘하면 길 수도 있는데 살짝 힘 배합을 하면서. 자, 뭐 그렇게 뭐 그런 경기는 아니었어, 해커야.